네, 이어서 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대표님, 오늘 시장의 종목들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네, 기본적으로 오늘 한 세 섹터 정도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첫 번째는 알고 있는 것처럼 뭐 BDI 지수의 최고치 기록에 따른 해운주, 그다음에 그 엔데믹 특수로 인해서 색조 화장품 중심의 화장품 매출 급증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최근부터 움직임이 좀 나아졌던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우려 속에서 이 나프타 가격 상승이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주의 움직임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. 예, 지금 현재 이 플라스틱 각종 그 화장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나프타죠. 이 나프타 가격이 이제 고공 행진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연초보다는 22% 정도, 전년 동기보다는 한 51% 정도 수준의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의 그 생산 비중이 러시아 비중이 가장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국의 원자재 수출 금지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MPK라든가 EPS라든가 CTK, 뭐 S폴리텍, 에코플라스틱, 그 코롱플라스틱 이런 어떤 푸틴의 원자재 수출 금지와 관련된 나프타 가격 상승 수에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앞서서 브리핑할 때 곽영훈 대표님께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폭락장 속에서도 수익률이 꽤 좋더라고요. 오늘 종목은 또 어떤 거 보고 계신지 기대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뭐 코롱 플라스틱을 보고 있는데요.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슈 개념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플라스틱이고요. 플라스틱 중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. 이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60% 이상 증가해주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가장 뭐 리포트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제 컴파운드 매출이죠. 이 컴파운드 매출 자동차 관련해서 신차 생산 관련해서 이 컴파운드 매출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. 과거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. 근데 앞으로 좀 수급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의 원자재 수출 금지 속에서 나프타 가격 상승 추이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코롱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먼저 이슈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. 뭐 차트 관점과 수급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차트 관점은 뭐 흐름이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효하고요. 흐름 좋습니다. 보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뭐 수급 쪽 관점에서는 다소 좀 약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X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기관 수급은 최근 일주일간은 다소 약합니다만은 지난 한 달 수급은 괜찮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트적 관점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수급적 관점만 더 유입이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가격이 13,800원이에요. 네,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13,700원 정도 잡아놨는데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3,000원 살짝 깨져도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6,000원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재가가 13,800원인데 손절가를 13,700원으로 주셨네요. 지금까지 왜냐하면 앞전에 그 자료를 드릴 때나 가격이 좀 높았는데요. 예, 반대로 내려버린 거죠. 예, 내렸기 때문에 하방을 조금 더 13,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
네, 가격 전략을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가가 현재 밑으로 13,700원으로 나갔는데 13,7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하방을 밑으로 보자 13,000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.